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 가운데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으나 강원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으나 강원 남부 지방은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충청 남북도와 전북 북부, 경상북도 지방은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에 남부 지방은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으니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남해안에서는 이안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피서객들과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